제가 이제 아침에 퇴근을 하고 나서 예. 잠깐 낮잠을 자고 예.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잠이 좀 안 오고 그랬었는데 예. 이 낮잠을 안 자야 숙면을 좀 더 취할 수 있는 거죠? 예. 그래서 중간에 이제 낮잠을 주무시게 되면은 네. 뇌에 쌓였던 피로도가 네. 이제 해소가 되는 네. 기능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네. 저녁이 돼서 충분히 피로도가 올라오지 않아서 잠을 드는 걸 좀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낮잠은 잠깐 뭐 이거를 뭐 항상 주무시거나 이런 것도 별로 좋지가 못하고요. 아, 그래요? 예, 예. 그럼 낮잠을 잔다고 한다면은 뭐 한 어느 정도 자는 게 좋을까요? 예. 그래도 좀 일이 좀 업무가 좀 많거나 그럼 좀 쉴 수 예. 있잖아요. 그럴 때 저 예. 예. 같은 경우는 낮잠을 예. 막 2시간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. 예. 네. 예. 그래서 왜 그 최근에 네. 뭐 운전하다가 졸아서 네. 사고가 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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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가 네, 네, 네.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졸음 운전과 중간에 잠깐 낮잠을 자는 거 이런 거에 네.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낮잠을 자는 게 피로도를 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 수준 정도가 네. 30분 이내. 아, 30분 이내. 잠깐 이제 네. 낮잠을 자는 게 도움이 되고요. 그 이상 낮에 너무 많이 졸리워서 2시간씩 네. 자게 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저녁에 네. 충분히 피로를 잠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돼요.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거죠. 네. 그래서 1시간, 2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긴 네. 낮잠은 네. 사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어떤 사망률이나 이런 것과 좀 관련이 높습니다. 아, 예. 사망률과 관련이? 예. 그래서 낮잠을 네. 너무 많이 자게 된다면은 네. 어떤 검사라든지 뭐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네. 대책을 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예. 그렇군요. 예.